구절을 열심히 누르려고 연습을 했어요. 일단 누르고 답을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누른 다음에 황은정 씨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저희끼리도 경쟁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카메라 욕심이 좀 있어요. 네, 많이 저희만 비춰주면 돼요. 빨간불 들어와. 들어와. 과연 김준일 씨와 황은정 씨가 화면을 오래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개별 문제 아까 1번 풀었고요. 네. 2, 3, 4번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번! 가로로 3음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비읍, 니은, 치읓의 3음절 도움말 드립니다. 씻다. 비누칠! 비누칠. 비누칠. 정답입니다. 자, 마치셨고 이미 또 100점을 갖고 계신 조가 있죠. 자, 세 번째 조는 백현주, 백현숙전입니다. 언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아자, 아자, 아자. 백현주 교수는 지난번에 우승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짝꿍이 지금 살짝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예, 쌍둥이 언니 두 분이 계신데 네. 하필 현숙 언니를 데리고 오신 네. 이유가 큰 언니하고 큰 형부하고 오늘이 아니면 언제 이렇게 두 분 나란히 앉혀놓고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같은 그런 기회가 있겠어요. 아하. 그걸 생각해서 두 분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오. 둘째 언니를 저희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저희 짝꿍으로. 현숙 씨, 네. 오늘 그러면은 전략이 뭔가 있을까요? 저번에 나왔을 때는 제가 순발력은 떨어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걸 좀 참고해갖고 풀어보려고요. 그러면 개별 문제 이제 2번하고 4번 있습니다. 4번. 세로로 3음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시옷, 지읒, 이응의 3음절 도움말 드립니다. 접기. 키막도 풍금조? 100점을 다시 뺏어올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렇죠. 네. 뭘까요? 저거 우리 아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뭔데요? 색종이 접기. 색종이 정답입니다. 가져가고 가져오고. 그러게요. 100점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조입니다. 손민채 진성 씨. 가자, 가자, 가자. 꼴찌는 위대하다. 꼴찌는 유리하다 이런 표현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자면 예. 겸손하게 가면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오. 제가 표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죠? 예. 앞전에는 이제 우리가 앞전에 우승했을 때는 예. 이제 가수들끼리 있었잖아요. 맞아요. 왠지 욕심이 나고 제 기억에도요. 손민채 씨가 의외로 실력자였어요. 나름대로 내면은 좀 차 있어요. 예. 예.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뭐.